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법률상담 전혜원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억울하고 답답한 법률 고민을 최종인 변호사님 그리고 배삼순 변호사님과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법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 상담 코너에 상담글을 남겨주시면 방송을 통해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자, 상담 기다리는 동안 준비한 코너가 있는데요. 법률 지식을 높이고 상식도 넓히는 알쏭달쏭 법률 예솔도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티타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라는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근무 중에 쉬면서 커피 한 잔도 마실 수 있는 거고 마시면서 업무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주제에 대해서 저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정확하게 법적 근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티타임도 근로시간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일단 오라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들어주실지 궁금한데요. 티타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OX 들어주십시오. 네, 먼저 최 변호사님 X라고 드셨고요. 그리고 배 변호사님 네. O라고 들어주셨습니다. 네. 네. 자, 생각하신 이유를 좀 들어봐야 할 텐데 최 변호사님 왜 X 드셨을까요? 예, 그 사실 티타임이라는 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자리에서 진짜 뭐 사용자나 뭐 상급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서 차를 마신다든가 뭐 동료들과 예. 간단한 얘기를 한다든가 하면은 근로시간에 예. 포함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걸 뭐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네. 뭐 자기 소재도 어딘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티타임을 가진다라든지 뭐 그게 또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네. 그 부분까지 근로 시간에 포함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X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O를 네. 들어주신 배 변호사님은요? 네. 그 이제 근로 시간인지 아닌지는 뭐 사용자의 지위 감독이 미치느냐 이게 네. 이제 기준이 될 건데요. 그 일반적으로 근로 시간이라고 하면 출근부터 퇴근까지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사이에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담배 한 대 흡연하시는 거 그거 박탈하면 안 되죠. 그것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다만 이제 이탈해가지고 예. 아까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회사를 이탈해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막 안 보이게 예. 1시간, 2시간씩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그거는 좀 어려울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분 의견 중에 또 겹치는 게 있습니다. 뭐 근무지를 크게 이탈해서는 티타임도 근로시간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네. 것 같은데 일단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의 범위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 배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예. 일단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들은 이제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것들이 출퇴근 시간도 포함되느냐 예. 아니면 회사 내에서 체육대회를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업무에 회식을 한다거나 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근로시간에 포함되느냐를 예. 문제가 되는데요. 네. 산재법상에 따르면 이런 것도 다 이제 포함된다라고 포함이 보기 되나요? 때문에 네. 이제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랑 또 근로시간하고 좀 별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 네, 그래서 회식이나 사내 교육 뭐 행사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근로시간 안 되는군요. 네, 예. 왜냐하면 퇴근 이후에 회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안 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견해의 대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안 된다고 보고 다만 이제 강제성 예. 뭐 사용자의 지시 뭐 체육대 전원 필참에 오늘 회식 전부 다 필참이야 뭐 예. 이렇게 안 오면 죽어 뭐 네. 이런 말씀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부분도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까지 네. 뭐 명확한 기준은 없어서 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로시간 인정 기준에 대해서 배 변호사님 의견 들어봤는데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그 뭐 배 변호사님께서 이제 사내 회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뭐 사내 회식을 주최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근로시간에 포함되냐 안 되냐 좀 판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진짜 회식이 친목 도모일 수도 있고 뭐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뭐 걸로 뭐 팀장님이 하네. 주최를 한다든가 예. 뭐 아니면은 뭐 임원이나 좀 아니면 네. 팀 전체가 모이는 회식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업무의 연장선상에 볼 수도 있고 이제 또 그런 자리에서 발생한 뭐 재해사고 같은 경우에 또 산업재해로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네. 일반인들 분께서는 이해하시기가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해서 조금 덧붙여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티타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뭐 크게 회사 내 범위가 벗어나지 않는 장소라면 일부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종합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상담 전화가 연결이 됐네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 네. 제가 돈을 좀 빌려준 게 있는데 예? 받을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연락드렸습니다. 아,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셨나요? 네, 제가 한 5년 전에 불법 대부업을 했었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네. 예. 네, 현재는 그 일을 하지 않고요. 예. 그때 당시 알고 지내던 그때 당시에 채무자하고 개인적으로 좀 많이 친해지게 되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고 뭐 예. 몇 번 이렇게 잘 갚았어요. 예. 그런데 1년 전에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예. 그 빌려주면 한 달 뒤에 2,500만 원을 갚겠다고 해서 그렇게 제가 빌려줬는데요. 예. 근데 그 뒤로 연락이 아예 안 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예전에 불법 대부업 했던 전력도 있고 처벌받았던 경력도 있고 예. 그때 알게 된 사람이라서 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제가 또 받지 않을까 싶어서 신고도 못하고 있는데요. 예. 뭐 이자는 둘째치고 저는 제 생각은 지금 원금이라도 좀 당장 돌려받고 싶은데 그렇군요. 방법이 없을까요? 예. 혹시 뭐 빌려줬다는 뭐 차용증 네. 이런 문서를 좀 남겨놓으셨을까요? 아니요, 이게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별로 차용증이나 이런 건 하나 남겨둔 건 없고요. 예. 통장 이체 내역이랑 문자 내역 이런 거는 있거든요. 아, 통장 이체 내역과 문자 네. 메시지 전송한 내역이 있으시고. 네네.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하셨죠? 네, 그 전화는 안 받고요. 예. 그 주소지로 된 집을 한번 찾아가 보니까. 예. 그 와이프분이 살고 계시는데. 네. 그 부인분은 그 사람이랑 이혼 소송 중이니까. 아.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돈에 도박에 미쳐가지고 아, 도박. 돈을 막 네, 예. 돈을 막 뜨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소문을 들으셨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꽤 몇 년 알고 지내시던 분이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죠. 배 변호사님, 일단은 네네. 빌려준 돈 지금 원금만이라도 받고 네. 싶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 불법 대부업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전력이 있으셔서 네네. 곤란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상담자님 안녕하세요. 네. 배성순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대부업 하실 당시에 대부업 그 업을 하시면서 빌려주신 거예요, 이분한테? 아니죠, 아니죠. 아,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럼 개인적인 관계에서. 네. 아, 개인적인 걸 빌려주셨고. 그리고 대부업을 하셨다고 해서, 뭐, 이거 네. 제가 이거 방송 중이어서 어디까지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뭐, 운영을 하신 건가요? 네네. 아, 운영을 하셨고요. 지금 이 채무자하고는 그 불법 제가 그 대부업 할 때, 네. 그 당시 때 알게 된 사람이거든요. 아, 그 당시 알게 됐지만, 네. 대부업을 안 하시고, 이제 정리하시고, 네. 일반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네. 관계에서 빌려주신 돈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 약정을 하실 돈 빌려달라고 하실 때 혹시 뭐 이자나 아니면 변제기 네. 언제까지 갚겠다 네. 이런 내용도 뭐 채용증은 없으시겠지만 네. 구두로 얘기된 게 있나요? 네, 문자 내용이 다 있어요. 자기가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네. 한 달 뒤에 한 달 뒤에 뭐, 네. 네, 한 달 뒤에 그 보통 그 전에도 계속 뭐 몇백만 원 빌려주면 뭐 한 달 뒤에 뭐 이자 뭐 몇만 원 더 쳐서 갚아주고 네, 뭐 네, 네. 이런 식으로 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빌려주면 한 달 뒤에 2,500을 주겠다라는 네. 것이었군요. 근데 이제 네네. 상담자분께서는 뭐 이자, 뭐 그러니까 500은 이자 쪽으로 보여지는데 네네. 500 필요 없이 원금 200만 2천만 원이라도 받고 싶으신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뭐 말씀을 드리면 일단 네. 과거에 그 대부업 운영하셨다라는 것이 네. 개인 사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는 데에 뭐 법적인 뭐 장애가 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없고. 일단 채무자한테 변제기가 이제 한 달 뒤니까 그로부터 네. 지났잖아요. 한 네. 달이 훨씬 지났으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원금하고
그리고 네. 매월 발생하는 이자 지연 손해금이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그것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채무자가 대신에 이제 임의 변제, 그러니까 돈 달라고 했을 때 주면 네.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임의 변제를 못하는 상황이 와요. 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자력구제는 금지되기 때문에 법원을 네.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네.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네. 그 채용증은 없지만 통장 이체 내역이 있고 그동안 거래 내역도 있고 네. 그리고 문자 내용에 빌려주면 갚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네. 충분히 대여 사실은 인정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려가 되시는 건 뭐냐면 이제 불법 대법을 운영하셨을 때에 받을 수 있는 형사적 불이익, 형사처벌 네. 이런 것들이 좀 두렵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것은 이제 돈 받는 거랑 별개입니다 사실. 이 돈 받는 거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네. 다만 저 사람이 보복성으로 과거에 너 이거 하지 않았냐라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네. 거기에 따른 이제 그것은 이것과 별개로 과거에 법 위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것 때문에 돈을 못 받는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일전에 그 네. 예전에 그 불법 대법 할 때 이미 그 불법 대법 뭐 건으로 이자 위반 건이랑 불법 조심 건으로 그 제가 그 처벌 받은 경력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 네. 많이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일사부재리 원칙 비슷한 게 있어요. 네. 한번 형벌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을 못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우려는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뭐, 일단 또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채무자가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소송을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채무자의 주소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네. 현재 근데 지금 주소지는 네. 안다고 하셨거든요. 네, 현재 살고 네. 있는 주소지로 일단은 법원을 통하면 소장을 접수를 하면 법원에서 이제 집행 아니 송달을 하게 되거든요. 네. 송달해서 갔는데 그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소 보정 명령을 내려줘요. 네. 주소 보정 명령을 내려서 그걸 통해서 이제 동사무소 인사 뭐지 주민센터 가서 네. 인적 사항을 주민등록 등본을 받아서 거기에 적혀진 주소로 보정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시청자님 일단 도움이 좀 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과거에 뭐 불법 대법 하셨다고 하셨지만 그것과 별개로 또 진행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잘 진행하셔서 얼른 돌려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진행하시고요. 나중에 또 뭔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돈을 돌려받기 위해 신고를 하면 이제 걱정이 되셨는데 네, 그게 네. 전혀 상관이 없긴 네, 없나 전혀, 보네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형사제재와 예. 민사적인 손해배상 받는 민사적인 부재수단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예. 한쪽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뭐 주소지에 그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소송은 진행할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돈을 빌려간 분이 도박에 지금 빠지셨다는 소문을 들었잖아요. 네, 네, 네. 도박으로 인해 돈을 다 탕진했을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어떻게 받을 수 있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 이 법은 소송 절차를 통해서 자기의 그 권리를 찾을 수가 있고 네. 그 소송으로 판결 집행 권원이라고 하는데 예.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법원에 집행을 해서 자기 재산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제도 그러니까 예. 절차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네. 판결 절차와 집행 절차로 나눠져 있는데 네. 대부분 판결 절차는 쉽습니다. 네. 네, 판결 이길 수도 있고 받을 그렇군요.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집행이 게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집행 네. 갔는데 자, 자기 책임 재산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중에서 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충분한 재산을 책임 재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내 재산. 그렇죠. 네. 재산이 없으면 네. 어떻게 되느냐? 예. 결과적으로는 만족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채권 형태로만 예. 이 내가 대여금 원리금 채권 형태로만 10년간 네.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아. 또 10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네. 그 10년을 소멸시효를 막기 위해서 또 이제 시효 연장을 위한 소재기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예. 그걸 통해서 또 10년으로 늘리고 아. 늘려서 연장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예. 책임 재산이 없으면 예. 만족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아, 네. 그럼 향후에 뭐 이분 같은 경우는 도박을 끊고 뭔가 네네. 일을 해서 그렇죠. 벌이가 있다면 그때는 또 네, 받을 맞습니다.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어차피 10년 또 연장해서 또 10년 예. 또 10년 우리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분이 경제활동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근로를 해서 예. 임금을 받는다, 급여를 한다면 급여 채권에 압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네.
재산이 많아져서 부동산을 갖게 되었다. 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예. 그렇게 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채권 형태로 10년 동안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연장할 수 있다 했는데 연장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50년, 100년 이렇게. 50년, 100년까지는 예. 재판을 이제 할 수 있는 네. 사람이 기대수명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저도 이런 사건을 많이 하는데 예. 치유 연장을 위한 소재기는 예외적으로 법원이 받아주고 있거든요. 아. 같은 사건이어도 예. 예, 예외적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참 난감하신 상황에 처했는데 우선은 관련해서 정보를 좀 더 드렸으니까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소송을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는 다음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그 말씀드릴 거는 25년 전에 제가 그 우리 시골에 있는 그 집을 아버님께 한 채를 사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네. 내인대에 또 유언을 남겼습니다. 예. 집은 너가 샀지만은 이 집을 내가 없을 때라도 이 집을 전부 다 공동명의로 같이 해가지고 네. 또 그 어떤 모임이 있고 이러면은 이 집에서 너가 주도를 해가지고 여기서 모임을 하고 이래 한 번씩 그 남매 간의 우애를 다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 유언을 남기고 돌아갔었습니다. 예. 아버님이. 공동명의는 누구누구누구가 공동명의인가요? 예? 어느 사람들이 공동명의로 올라가게 된 건가요? 네, 그 형제가 예. 그 5남매입니다. 6남매였는데 한 분이 돌아가시고 예. 위에 형님이 한 분 돌아가시고 5남매입니다. 네. 5남매 전부 다 앞으로 공동명의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랬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한 10년 됐는데 그러나 예. 어머님이 아직까지 그 살아 계시고 이랬는데 그때 다 아버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님 앞으로 그 집을 이전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머님이 지금은 이제 연세가 너무 이제 연로하시고 지금 95세입니다. 예. 그런데 내 동생이 얼마 전에 한 아직도 1년 전 한 1년도 채 안 되기 전에 한 6, 7개월 전에 내 동생이 시골에 내려와 가지고 그 등기필증을 가지고 어머님을 또 묘시고 어디 그 면사무소에 가가지고 그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띄어가지고 지 앞으로 이전을 해버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이 묻고 싶은 거는 예. 이거 집은 내가 샀는데 지 네. 앞으로 이전하는 거는 내가 너무나 섭섭하고 또 내인데 어떤 의논을 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내가 그 가부적인 어떤 이야기를 해도 했을 건데 예. 아무 말도 없이 나 모르고 그걸 해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되찾을 수가 있는지 이걸 네. 여쭈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남동생 분하고 뭐 통화는 해보셨고요? 예, 잘 안 들립니다. 남동생 분하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는 좀 나눠보셨나요? 예, 예.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 그러다가 이전을 하고 난 이후에 예. 내 인대 한번 찾아왔습니다. 예. 찾아왔는데 그 일부러 찾아왔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제사 때 얘가 그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제사 때를 한 번도 오지를 않았는데 작년에 제사 때가 와가지고 내보고 하는 자 입을 집을 지 앞으로 이전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상당히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내인데 은원도 없이 너가 너 마음대로 안 했냐. 예. 그래가지고 자기는 헤어져버리고 아직까지 있다가 예. 내 밑에 여동생이 둘이가 있는데 여동생한테 모르겠네. 자기네들은 지금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고 한번 알아보자고 이런 뜻으로 모아서 그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예전에 아버님께서 공동명의로 5남매 같이 공동명의를 해라 이렇게 유언을 하신 거는 형제분들 다 알고 계시고요? 예. 내 밑에 여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남동생분이 본인 명의로 지금 집을 옮겨놓으신 것 같은데 좀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 할 것 같네요. 최 변호사님 방법이 있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종윤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예.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이제 예. 그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집에서 이제 남동생 명의로 이제 명의가 이전됐다라는 거잖아요. 소유권 예, 예. 이전이 됐다라는 건데 예. 혹시 그
집에 대해서 이제 등기부등본이라고 얘기하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한번 띄어서 보셨어요? 예, 띄워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등기 이전 원인이 뭐라고 예. 기재가 되어 있던가요? 상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이요? 예. 근데 지금 상속이라고 하기에는 그 어머니가 아직 살아 계시잖아요. 예? 어머니가 지금 살아 계신 거 아닌가요? 예, 예, 살아 계시는데 인지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럼 상속이라고 기재가 됐다라고요, 근데? 그리고 일단은 그 내가 띄워보는 게 아니고 내 동생이 띄워가지고 내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왜냐하면은 그 상속은 개시가 되려면은 예. 그 사망을 하셔야 돼요 어머니가. 그래서 생전에서 하는 거는 이제 증여라고 하는 거고 예, 예. 이제 상속이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거가 상속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일단 그 의아한데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증여라고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만약 같은 의미라고 한다면 이제 예. 증여로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근데 일단은 그 어머니께서 이제 인지 능력이 전혀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뭐 어떤 질병 이제 워낙 연로하신 것도 있겠지만 혹시 어떤 질병 같은 것도 앓고 계신 게 있을까요? 그 어머니 보고 그 왜 그래 내 동생 앞으로 그 이전을 해줬나고 이야기했거든. 안 했다 안 해줬다 아직도 그 내 앞으로 대가 있다 집이 내 앞으로 대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어머니가 나이가 되게 좀 95세라고 하셨는데 그럼 보통 예, 이제 예. 좀 사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소위 말하는 치매 증상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간에 진료 받고 뭐 병원을 다니시거나 처방을 예. 받으시거나 그런 거는 없으시고요. 한 2년간 그 어머님이 그 치매 진단을 받으시가지고 좀 그 요양보호사가 집에도 오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예. 하시다가 조금 더 어떻게 호전을 되는지 예. 그 저 복지부에서 찾아와가지고 또 그 어떻게 뭐 호전을 좀 됐다고 이래가지고 그 요양은 지금은 안 받고 있고 우리가 요양보호사는 계속 그 사람이 오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돈을 내 가지고 이제 요양보호사를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은 그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쨌든 됐잖아요. 남동생 명의로. 예? 그럼 그 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 됐잖아요. 일단 남동생 명의로. 예. 예, 그 일단은 등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일단 적법하게 예. 그 원인이 있다라고 법률상 추정이 된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일단 이거를 다시 어머니 소유로 돌려놓으시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예. 되려면 그 등기 원인이라고 한 증여가 사실 예. 실질적으로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것을 이유로 해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해야 예. 된다 소송을 해야 된다라고 결국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 이제 예, 그 과정에서 근데 사실상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등기가 한번 됐다라고 하면 그 등기 원인은 적법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을 해주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실 때 직접 그 증여라든지 그 원인이 없었다라는 걸 입증을 하셔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입증을 하려면 뭐 사실상 아주 쉬운 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남동생 분이 어머니 몰래 뭐 증여 관련한 서류를 써가지고서는 뭐 제출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예. 어머니께서 실질적으로 그런 걸 해준 적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예. 어머니의 진술서도 필요할 수 있겠고요. 또 예. 특히 어머니께서 워낙 나이가 이렇게 연로하시고 또 과거에 치매도 있으셨다고 하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사 남동생이 속이고 뭐 증여 관련해서 뭐 도장을 찍었다든지 어머니 뭐 지장을 찍었다든지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예. 어머니께서 워낙 연로하시고 치매 증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법률상 계약이나 뭐 내용을 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즉 의사가 어느 정도 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라는 부분을 입증을 예.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제가 지금 말씀 주신 걸로 좀 들어봤을 때 그런 부분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뭐가 있을까 싶냐 하면
그 어머니께서 뭐 치매 진단을 일단 받으셨다는 의사소견서가 있을 수 있고 진단서가 있을 수 있고. 아, 예, 그거는 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곧 2년간 이제 좀 치료를 했다라는 그런 진료 기록도 남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전화하고는 이 양반이. 예,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런 거에 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예. 아마 어머니가 사시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마을 같은 데 아직도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주변 이제 주변 이제 이웃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 같은 경우에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있으시다는 것을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진술 증거도 좀 확보를 해 두시고 뭐 그런 것들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께서 이제 증여하신 사실이 없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고 설사 증여한 것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머니께서 예. 실질적으로 그 증여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예.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거들을 다 모으셔가지고 등기 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해서 결국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예.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또 동생분께서는 그 남동생분께서는 만약에 증여 관련해서 뭐 서류를 제출하신 게 분명히 있을 텐데 등기소에 이제 근데 예. 거기 아마 서류가 위조된 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예, 실질적으로 예. 어머니가 한 게 아니라면 예, 그럼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사문서 위조 그리고 행사죄 또 같이 성립을 하고 또 이제 등기 공무원한테 제출했다라고 하면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죄라는 또 범죄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성립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인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남동생 분을 또 형사 고소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 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뭐 형사 고소까지도 고려는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뭐 같이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일단 예, 예. 소유권 이전 등기 아까 말소 소송이라고 하셨죠. 예. 일단 예, 진행을 예.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준비된 서류들, 말씀해 주신 서류들 다 챙기셔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예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답변 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가족 간의 고소 상황인 네. 거잖아요. 만약 이렇게 되면 이 상황도 처벌이 되긴 되나요? 네, 이런 문서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되죠. 문서죄는 네, 가능한가요? 네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들어봤을 때 뭐 어머니께서 연세도 많으시고 치매로 생활이 좀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근데 고향집의 실제 명의자인 어머니가 이런 상황임에도 명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사실 이게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뭐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예. 아마 그 남동생 분이 어머니랑 같이 거주를 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어머니 도장이나 이런 걸 확보하기는 네, 어렵지 않았을 그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증여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도장을 찍어서 제출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어머니가 뭐 아까 선생님께서 전화 상담자분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제 그 치매를 앓다가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라고 하는데 네. 치매가 가장 극심했을 때 그 네. 증여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문서를 작성해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래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 입증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의사 무능력 정도에 있었다라는 분을 입증하기는 예.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 그 나이가 95세시고 또 예. 치매 받은 의사 소견 진단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겠다라는 아,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게 아마 해결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또 아버님께서 유언으로 오남매 공동명의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유언까지 남기셨으니까 이 부분은 잘 해결하셔서 가족 간에 좀 평화가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예,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요. 아, 그러셨군요. 언제 돌아가셨나요? 아, 오래됐어요. 예. 네, 오래돼가지고, 예. 상속을 해야 되는데, 자녀가, 자식들이 8명이 있거든요. 예. 예, 8명이 있어서, 8명 중 한 명이 안 해준대요. 아, 뭔가를 안 해준다고 하셨나요? 서류하고, 예. 자기들은 뭐 죽어도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된다. 예.
그래요. 못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저기가 이제 법무부 사무실 가서 상담을 하니까 n분의 1로 상속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n분의 1로 상속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예, 한 명 빼고 예. 그래서 그 상속을 한 다음에 7명이 한 사람 앞으로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네. 뭐 거기다 집도 지을 수 없고 매매도 예. 불가하다고 하는데 예. 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아,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8명의 남매가 있는데 한 명으로 예. 지금 모으고 싶으셨네요, 명의를. 예. 그런데 한 분이 동의를 안 해주셨군요.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N분의 1로 상속을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로 예. 이렇게 이름 옮기겠다. 예. 그런 상태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소유주가 여러 명이라 지금 어떻게 예. 뭔가를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서 지금 고민을 주신 것 같은데 배 변호사님 이게 해결이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배삼순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일단 지금 상속에 관련돼 가지고 상속인들이 예. 지금 8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리고 뭐 어머님은 아직 생존해 계신 건가요? 아, 다 돌아가셨어요. 아, 돌아가시고 예. 그러면 이제 8명이 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상속 재산을 이제 뭐 나누기로 했나 보죠. 한 명한테 몰아서 예. 처분할 수 예. 있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예. 했는데 예. 그 여덟 분 중에 한 분은 동의를 안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아, 예. 그 이제 원칙적으로 상속이라고 이제 되면 그 즉 그 아버님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예. 사망 시점을 상속 개시 시점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개시 시점에 상속인들이 그 피상속인의 재산을 포괄 승계를 한다고 해요. 예. 포괄 승계라는 법률상 당연히 승계를 하는 것인데 예. 이때 이제 상속인이 여러 명 있으면 같은 순위가 있으면 이제 공동 비율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 8분이 계시니까 예. 1순위자들이 8분이어서 이분들이 8분의 1씩 비율로 이제 상속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제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결국 8명이 8분의 1 지분으로 이 부동산을 공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상속인들의 이 지위는 일반 우리 공유 관계 있잖아요. 뭐 투자했을 예. 때 2분의 1씩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뭐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같이 2분의 1씩 등기를 한다든지 그런 공유 관계하고 똑같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권자들 그러니까 상속인들 8분의 1 지분을 가진 상속인 각자는 이 지분을 처분할 수도 있고 처분은 자유롭거든요. 처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부도 사용할 상속 지분 비율대로 상속 재산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거를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전원의 동의 없이는 처분, 그러니까 땅을 팔거나 변경, 땅 위에 뭐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예. 행위들은 다른 동의가 없으면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한 명 네. 때문에 그래 맞아요. 그래서 그 집 짓고 그래 맞습니다. 뭐 팔지도 못하고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제 공유 관계인 것을 각자 지분대로 찾아가는 절차가 있는데 예, 예. 이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데에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예. 협의 분할하고 재판사 예, 예. 재판상 분할이라고 있는데 예. 협의 분할은 말 그대로 여덟 분이 모이셔가지고 예. 한 명한테 몰아주고 예. 나머지는 그 지분만큼 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는 방법인데 지금 보니까 한 분은 동의를 안 하시잖아요. 예, 예. 이런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 예. 전원이 참석해서 전원이 의사의 합치로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협의 분할을 통해서는 지금 어려우신 상황 같고 예, 예. 이제 법원에 이제 청구를 해가지고 분할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가정법원에다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상대를 전부 다 뭐 예를 들어서 7명이 원고를 하고 뭐지 나머지 동의를 안 하신 분 한 분을 피고를 하시는지 아니면은 뭐 한 분이 나머지 피고들 다 상대를 하셔가지고 전원이 참여를 해서 이 심판으로 통해서 분할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그 후자의 방법을 취하셔야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예. 네. 그 한 분은 뭐 아예 뭐 전화도 안 받고 아예 뭐 안 하니까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대부분 이제 협의를 할 수 없을 때는 이제 일반 공유물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예. 공유물도 협의 분할이 안 되면 재판상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법원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분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명한테 몰아주거나 나머지 예. 대가를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경매 분할 이 부동산 자체를 경매를 시켜서 예. 그 경매 대금을
비율대로 나눠 갖는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는데 경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하락하니까 그것보다는 협의를 해서 일부 대가를 주고 한 명한테 지분을 옮기는 걸로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전화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가능할까요? 그럴 때는 이제 심판적으로 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이게 공유매매 정적한 방법을 법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승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근데 그 한 사람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하니까 법원에 가서 심판 청구 분할을 하면 만약에 8등분 돼 있잖아요. 8등분 돼 있으면 한 사람 위치가 내가 가운데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심판 청구를 하면 어떡할까요? 아, 그 땅을 나눌 때 그 땅의 모양에 따라서 뭐 내가 가운데를 갖겠다 이럴 수도 있죠. 네네 맞습니다. 부동산 현물 분할을 할 때는 위치의 면적 따라 가지고 나누는데 그것도 이제 법원 적정한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뭐 제일 좋은 땅을 갖겠다 뭐 이렇게 주장이 받아들여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려울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부동산 현황을 잘 모르니까 어떤 현물 방법이 적당한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렵지만 아마 그렇게 일방이 자기의 요구로 주장하고 관철을 시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많이 높으니까 그 부분에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마냥 N분의 1에서 7명 이렇게 분할하고 7명이 증여로 해가지고 제 법무사 사무실에 청구를 해놨어요. 아 해놓으셨어요? 국과장 진행을 했는데 한 명이 안 떼니까 한 명이 안 해주니까 집도 못 짓고 팔지도 못하고 또 땅 가운데가 이거 내 땅이다 나중에 이를 제기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 네네. 근데 그렇게 가운데가 특정 부분이 내 소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전체 면적의 지분 비율로 가져가는 것이지 이 땅의 특정 면적을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 지분 비율로 그러니까 일곱 명이 동의를 다 했으니까. 네. 그 한 명이 아 여기 나도 권한이 있다. 8분의 1.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8분의 1 권한이 있으니까 이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이 부동산 중에 특정 어느 부분이 내 땅이다 라는 주장은 하기 어렵다는 말씀인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통해서 뭔가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또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이게 그 사람들 아까 이제 저 도움은 많이 됐는데 답답해서 자꾸 이렇게 전화드리는데 그럼 법원 통해서 분할 뭐 이렇게 해도 그 사람 위치를 따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 뭐 위치를 이 사람에게 이 땅을 줘야 된다. 끝이라든가 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가 본데. 예, 8명 중 7명이 제 앞뒤로 다 해 줬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그게 협의가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아마 그 방법은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물 분할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기 마지막 그 반대라는 부분한테 저쪽 끄트머리 하나 가져가라 하고 나머지는 내 거다 이렇게는 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적정한 방법 법원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거는 결국은 내 주장대로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좀 어렵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랑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상대방 측에서도 내가 가운데를 갖겠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 땅을 저 사람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농사도 못 짓고 팔지도 못하고 그럼 못 쓰는 땅이 되네요. 뭐 일단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게 있다고 하셨으니 일단 이 결과를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 국과장은 법무사님이 국과장은 가능하다게 일단 7명까지는 일단 증여까지는 그러면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 이제 마지막 한 분의 지분 있잖아요. 8분의 1 지분. 그 적절한 대가를 지급을 하시고 지분을 받아오시는 대가는 거기서 돈도 안 받는다 그렇게 아예 그러면 그냥 법원에 무슨 신청해서 주는 방법이 있나요? 네, 결국은 법원에서 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된다면 법원에서 일부를 분할해가지고 이쪽은 저쪽에 주고 나머지 땅을 선생님께서 가져가시는 방법이라든지 그렇게 진행할 것 같은데 좀 특이하시긴 하시네요. 돈도 안 받겠다라고 하시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안 해주고 못해도 그냥 나 못 가지니까 니들도 갖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지분 분할해가지고 아니면 뭐 고시지가로 뭐 지불을 하겠다든가 법원에 이렇게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나? 그리고 그분들이 뭐 관리비용은 저기 뭐야 하시나요? 관리비용 아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재산세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벌금 아니 재산세는 제가 내고 있습니다. 다 내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예. 예. 아 그럼 이게 지금 매수 청구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방법도 한번 예. 상호하시는 경우도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 공동상속인이 1년 이상 예. 지금 사망하신 지 꽤 됐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1년 이상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관리 비용을 예, 그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의무행위 그 의무가 있거든요. 예. 공동상속인 전부 다. 근데 예. 일부 공동상속인이 그 1년 이상 그 의무행위를 지체할 때에는 예. 법원에다가 저기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공동상속인 아, 예. 나머지 분들한테. 그 방법을 이용해서 매수 청구를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예. 1년 이상 지체 법원에 가서 네네. 이렇게 상담을 받아가지고 또 해야 되겠네요? 네네. 그 방법도 한번 저기 법무사님 한번 찾아가셔서 예. 한번 문의를 드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일반 법무사님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자기들은 우리, 이런 거 모르고. 예, 이런 건 아까 분할 청구. 예, 예. 예, 변호사님을 찾아가시는 것도 좋고요. 예. 네.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집의 관리에 대해서 그 동의해 주지 않는 그 형제분께서 뭔가 뭐 도움을 준 게 전혀 없으시다는 걸 증명하신다면 또 원하시는 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선 한번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상속 받을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 주의할 점 간단하게 좀 알아볼까요? 예, 그 상속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상속이 사망하는 시점부터 이제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아버님이든 누가 돌아가셨을 때 예. 가족께서 내가 상속인인지 여부를 예. 파악을 해야 돼요. 예. 상속인은 누가 되냐면 순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1순위는 직계 비속 없으면 2순위로 넘어가게 돼요. 네. 2순위는 직계 존속 예. 없으면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예. 또 없으면 방계 혈족까지 넘어가는데 대부분 자식들이 있거나 부모님이 계시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배우자는 여기다가 5할이 가산이 돼요. 그러니까 1대1대1대1.5 이런 네. 식으로. 그래서 내가 상속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신 빚도 있을 것이고 예. 재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빨리 신속하게 파악을 예. 하신 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채무의 액수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 상속분을 1.5나 1이나 확인해 됐다면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예. 확인해 보고 그랬는데 상속 채무가 더 많다. 그러면 상속 포기를 할 수 그렇죠. 그럴 때는 상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라는 걸 할 수 있는데 네. 이 기간이 3개월이에요. 아. 개시 시점부터 3개월. 예. 3개월 금방 지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신속하게 절차를 밟는 게 아픔도 치료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신속하게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 여부를 확정을 네.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또 겪으실 수 있을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부터 전해드릴게요. 저와 제 남편은 10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검사를 했더니 남편이 정자가 만들어지지 않는 무정자증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너무나 가지고 싶었고 남편을 설득해서 정자은행을 통해 아이를 가졌습니다. 낳은 아이는 당연히 남편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렸죠. 그런데 얼마 전 사이가 나빠지면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는데 남편이 아이를 자기가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남편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아이를 자신이 키우겠다니요. 물론 함께 키우면서 정이 들었겠지만 남편의 친자식은 아니니 제가 키우는 것이 맞는 듯한데 남편은 여전히 친권을 주장하며 아이를 키우겠다고 합니다. 정말 남편의 말처럼 친권과 양육권 성립될 수 있나요?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정자은행을 통해 낳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남편분께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 남편분의 주장이 맞는 이야기인지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인공수정 방법에는 그 AIH와 AID 예.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예. AIH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사이에 정자와 난자를 추출해서 인공수정을 하는 거라서
이제 본인의 정자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당연히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AID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받아서 인공수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엇갈린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AI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이제 친자관계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예. 또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재판을 통해서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사실상 알아보기가 힘든 건가요, 백 예, 변호사님? 지금 이제 학급심에서도 전혀 상반된 판결들이 나왔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생물학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예. 그러니까 소위 정자의 주인이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생물학적 관점, 자연적 관점을 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법률적 관점. 왜냐하면 민법에는 그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예. 자의 부의자로 추정 간주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혼인 기간 중에 임신을 했고 낳은 예. 자식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아버지의 자식이 맞는 거예요. 예. 법률적 부분이냐 생물학적 자연적 부분이냐의 관점의 차이인데 네. 과거 판례 중에 보면 관례 판례를 보면 이게 문제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T의 경우거든요. 예.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제공받아가지고 인공수정해서 이제 이혼한 사건인데, 그 남편은 이제 제3의 자의 정자를 이용했기 때문에 네. 생물학적 뭐 유전적 연결관계가 없잖아요. 네. 그런 점에 관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남편의 그 자식이 아니라고 한 판결이 있고요. 또 다른 판례는 네. 말씀드렸던 현행 민법 조항에 따라서 예. 부의자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남편 아이로 봐야 된다라는 예. 판결이 두 개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판결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좀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이제 입법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인공수정을 통해 낳은 아이라도 양육기관과 아이와 얼마나 잘 지냈고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이런 것 따라서도 좀 친권과 양육권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추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양육권은 보통 아이를 기르는 권리 정도만 알고 있잖아요. 친권은 정확히 무엇이고 이게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최 변호사님 알려주시죠. 예, 친권이라는 거는 이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 그리고 뭐 감호 그리고 뭐 또 재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재산에 대한 관리를 이제 부모가 적절히 함으로써 이제 예. 자녀의 복리를 향상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한 이제 부모의 일종의 권리이자 예. 뭐 한편에 또 의무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이제 통틀어서 친권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친권과 양육권으로 다투시는 분들이 최근에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럴 경우 좀 잘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주변에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양육권, 친권을 내가 가지고 왔다가 뭐 중간에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상대방 쪽으로 넘기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럴 경우는 어떨까요? 네, 일단은 친권과 양육권의 핵심은 뭐냐면 자의 복리예요. 자의 복리. 아기의 아들, 예. 자식의 복리가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혼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한 명한테 몰아주거나 각자 나눠 갖거나 할 수는 있는데 예. 나중에 이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법원에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양육자 변경 신청을 네. 하면 되는군요. 네, 그렇게 해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네. 된다는 거. 맞습니다. 네, 이런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상 이렇게 이혼이라는 문제가 안 생겨서 맞습니다.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생방송 법률 상담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 정말 많은 상담 내용들이 접수가 됐는데 모든 분들 상담해 드리지 못한 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생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됩니다.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법률 상담 코너에 상담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변호사님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방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신 시간에 고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법률 상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